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존의 엔더3 제품과 엔더3 프로 K 제품이 무엇이 다른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눈에 크게 띄는 점은 역시 가격인데요. 엔더3 프로 K가 36만원, 기존의 엔더3가 25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제품의 크기, 출력 사이즈, 노즐 부분의 차이는 크게 없어 보이는데요. 과연 11만원 더 비싼 엔더3 프로 K의 기능이 뭐가 추가가 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엔더3 프로 K의 외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형으로 나오는 엔더3의 외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로K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BL터치입니다. 노즐 옆에 빨갛게 보이는 BL터치라는 센서인데요. 출력을 시작하기 전 배드와 노즐의 레벨링을 자동으로 측정해주는 장치입니다. 덕분에 배드의 레벨링이 안정되고 사용의 편리성도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기존의 엔더3는 BL터치가 없고 배드 밑에 있는 손잡이 요거 4개를 돌려서 레벨링을 맞춥니다. 엔더3 프로K는 자석 배드가 기본으로 붙어서 나오는데 자석 배드의 사용성이 편리한 점은 다른 영상에서 확인해 보고요. 기본 엔더3는 클립으로 배드가 고정되어 있지만 요즘 사면 자석 배드를 추가 구성으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설치해서 사용하면 되겠죠? 기존의 엔더3 Y축 프로파일은 20mm입니다. 반면 엔더3 프로K의 Y축 프로파일은 2배 더 두꺼운 40mm인데요. 배드가 움직이는 안정성이 올라가서 장시간 출력할 때 좋을 것 같네요. 기존 엔더3 프린터는 이 팬이 위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로 출력 찌꺼기가 쉽게 들어가서 소음이 나거나 또는 출력물을 수축해서 만들어서 여기를 커버하는 모델링이 팅기버스에 있을 정도인데요. 또한 미니 SD 카드를 넣는 곳이 밑에 있어 손이 큰 분들이 사용이 불편했었는데 엔더3 프로K는 이 방향이 뒤집어서 제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미니 SD 카드 투입구가 위로 올라와 있고요. 펜 구멍은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K의 고무발이 조금 더 높고요. 뒤에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엔더3가 사용하는 이 서플라이어는 중국 어디선가 만들었겠죠. 반면에 엔더3 프로K가 사용하는 이 서플라이어는 민웰 정품 서플라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정성이 더 강화가 된 프린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D 프린터의 가장 중요한 거는 출력물의 품질이겠죠. 그래서 제가 같은 모델링 파일을 같은 슬라이서 조건에 슬라이싱을 한 다음에 출력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을 먼저 걸었던 엔더3 프로K가 시작을 먼저 합니다. 엔더3 프로K의 BL터치가 배드 레벨링을 먼저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K는 매번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배드 레벨링을 측정을 하고 출력을 시작을 합니다. 곧이어 기존 엔더3 프린터도 출력을 시작합니다. 기존 엔더3는 제가 직접 수동 레벨링을 잡아준 다음에 출력을 시작한 겁니다. 엔더3 프로K가 먼저 시작은 했지만 레벨링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출력은 기존의 엔더3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1시간 40분 정도가 소요되어 출력이 완성되었는데요. 이 보라색이 엔더3 프로 K의 출력물입니다. 그리고 하늘색이 기존의 엔더3의 출력물인데 사실 출력물 퀄리티 자체에서 차이를 느껴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른 모델링도 출력해 보았는데요. 역시 보라색은 엔더3 프로 K에서 나온 작품입니다. 0.3 레이어로 해서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출력을 뽑았는데요. 기존의 엔더3 하늘색으로 뽑은 이 모델링도 굉장히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물론 제가 레벨링을 맞춰줘서 잘 뽑은 것도 있을 거는 같습니다. 두 프린터의 비교를 결론 내리자면 솔직히 출력 품질의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엔더3 친구들은 여튼 20만원, 30만원대 프린터 가격 대비 정말 정말 잘 나오는 프린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엔더3 프로K 제품은 사용성과 안정성이 올라간 프린터입니다. 그래서 금전적 여유가 있다면 또는 배드 레벨링이 귀찮고 무섭다면 프로K를 추천드리고요. 금전적 여유가 없다면 엔더3를 사용해도 가성비는 역시나 좋은 프린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엔더3 프로K의 BL터치 사용법과 자석 배드의 장점은 다른 영상에서 더 확인해 보세요.